자, 자바 설치까지 전부 다 끝났으니까 저희가 어디 설치됐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된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위치는 C드라이브입니다. C드라이브. 저희가 설치할 때 어느 폴더에다 설치를 합니다라고 보여줬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C드라이브고요. C드라이브 밑에 보면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렬이 안돼 있는데 정렬이 되면 이름 뭐 이런 데다 클릭하시면 정렬이 된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면 역순으로도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자바 코딩은 잘하는데 이런 거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지금 윈도우즈 시간이죠? 자, 그 중에 프로그램 파일즈 찾아보세요. 프로그램 파일즈 찾으셨나요? 예,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64비트 프로그램으로 처리되는 거는 이쪽에 설치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쪽에다가 프로그램 파일인데 공백이 한게 있어요. 공백이 한게 있다. 이거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바라는 게 있으시고 자바 더블 클릭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쓸 때는 요거 이제 쌍따옴표를 찍어서 요 안에 이 블랭크가 있더라도 요거 한 개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굳이.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한 개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JDK 있죠? 요 JDK 안이 우리가 이제 자바 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바 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JDK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JDK. JDK하고 JRD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빈이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십니다. 빈. 빈이라고 돼 있는 것은 바이너리라는 약자이고요. 바이너리는 1 아니면 0. 1 아니면 0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이다. 아시겠죠? 실행할 수 있는 코드들을 모아놓은 것을 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아시겠죠? 빈 폴더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다른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중에 자바가 있어요. 자바. 자바 다른 것들이 이제 쫙 있으신데 폴더 그 파일 중에서 자바.exe 여기 실행 파일 중에 자바가 있네요. 자바가 있다. 보셨나요? 자바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자바C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자바C는 C가 컴파일러 번역기란 얘기예요. 자바를 번역하는데 우리가 텍스트로 그냥 뭐 코딩 문법에 맞는 문자를 쓰면 얘를 1 아니면 0으로 바꿔주는 코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컴파일러입니다. 자바C라는 놈이 한게 존재해요. 아시겠죠? 얘 때문에 JDK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DK. 컴파일 할수 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JDK가 그거에 맞춰서 컴파일 해주는 역할, 개발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하는 놈이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요. JRD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JDK고요. 그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폴더 있는 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다시 명령 파일 탐색기 한개열수 있죠? 열수 있으니까 한개 여시고요. 예, 열어주세요. 자, C 드라이브라며 C 드라이브 어디라고요? 프로그램 파일즈 예, 자바 이렇게 가보시면 JRE라고 있어요. JRE라고 있는데 JRE 더블 클릭 들어가 보세요. 거기다 빈이라고 있습니다. 그 폴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시고요. 빈이라고 있는데 빈 보시면 뭐 이렇게 쫙돼 있으시면서 저희가 자바 쪽을 찾아가 보세요. 자바 실행되는 게 있으신데 자바라고 돼 있는 걸 찾아가 보시고요. 여기 있네요. exe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드리면 오른쪽에는 여기 보시면 자바 C가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바 C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JRE는 실행할 때만 사용하는 거야. JRE는 실행할 때만 사용해서 JRE는 그 저희가 웹에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자바가 필요하면 다운로드해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치되는 게 JRE예요. JRE.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바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사용자 쪽에서, 자바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바가 필요한데 설치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yes 누르면 전부 다 설치가 돼서 자바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자동적으로 돌리게 하는, 이렇게 해서 설치도 자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JRE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런타임 에디션에서 사용되고요. 이때 뭐가 없다고요? 자바 C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자바 C를 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개발자, 디벨로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바 C가 없는 사람들은 사용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 거는 사용자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왼쪽 거는 개발자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바 C를 이용해서 저희 코딩한 내용을 컴파일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된 그 폴더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개발을 어디서 하냐면 JRE는 자꾸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JDK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세요. 기본 폴더는 이 폴더입니다. 기본 폴더. 자바의 기본 폴더는 JDK 폴더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환경 설정.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를 그 변수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자, 내 컴퓨터에서 내 PC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속성. 리눅스로 설정하거나 이제 macOS 설정할 때는 속성 설정 방법이 좀 틀립니다. 걔네들은 이제 구글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바 설치하는 방법, 맥에서 자바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구글링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윈도우 중에서 시스템 창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맨 아래 메뉴에 나옵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 보이시나요? 클릭하세요. 고급 시스템 설정이 이렇게 탭으로 나오시고요. 나오네요. 예, 시스템 설정 속성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고급 탭입니다. 탭이 고급이라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버튼 보면 환경 변수. 아, 환경 변수 설정하라 그랬지? 환경 변수 여기 있죠? 환경 설정인데 여기 환경 변수. 환경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에서 이제 나온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경 변수 클릭해 주세요. 됐죠? 클릭해 주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볼땐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한 개가 나오고요. 이젠의 사용자 변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젠의 사용자 변수 나오고, 시스템 변수 나옵니다. 시스템 변수 나오시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자로, 내가 이젠이라는 사용자로 로그인했을 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이때 이젠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예. 그 집에 가시면 한글로 된 계정으로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문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용자 만들기를 해서 영문으로 이제 관리자 권한 주셔서 영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폴더가 그 나중에 보시면 폴더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 위치들이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는 요게 중간에 요게 지금 폴더 위치, 계정 위치가 되는데 C드라이브 유저스 밑에 자기 계정 밑에 데이터들이 막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이 쌓인 것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용할 때 이거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설정이 안 돼요. 설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프로그램들은 바탕화면에다가 넣고 설치를 하면 설치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적용은 얘가 시스템 변수가 1번입니다. 얘가 1번. 적용이 제일 먼저 인식이 되고요. 얘가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 인식됩니다. 여기도 패스가 있고, 요 밑에도 패스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으면 1번이 우선 설정이 되고, 2번이 나중에 설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하시면 이쪽 거는 무시당합니다. 이젠이 아니고 뭐 너젠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여기는 이제 그 요거 이젠이 안 되고 이제 너젠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사용자로 로그인 했을 때만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시스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되어있으면 이제부터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뭔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우선 적용이 되는 시스템 변수에다가만 적용을 할 거예요. 시스템 변수 우선 적용이 되는 시스템 변수에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두 개나 있는데 위에 거는 사용자 걸로 만드는 거고요. 밑에 거는 시스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자바 언더머 홈이라고 쓰시는데 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희 옛날에 했던 거라서 여기 있네요. 지울게요. 저는 삭제했습니다. 자, 자바 언더머이 그 원래 설치가 뭐 되어 있으면 지우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씁니다. 홈. 그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꼭 써주세요.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변수 이름은 자바 언더바 홈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는 그 윈도우즈 환경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이 돼요. 윈도우즈 안에. 그래서 윈도우즈한테 너 환경 변수 중에서 자바 언더바 홈을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줘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잖아요? 그럼 여기는 데이터를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줍니다. 환경변수에 해당되는 걸 줘요. 그러면 이제 아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게 여기 있구나 하면 걔를 참고로 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 자바 언더본 홈이라는 게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되시겠죠? 자바가 설치가 돼 있어요. 자바 홈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중간에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중간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하고 내팽개 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들기 되셨으면, 이게 어디 갔냐? 지금, 취소됐나 봐요. 취소. 네. 제가 크게 키우려고 사용하는 툴이 이제 ESC키 눌러야 이제 떨어지니까. 자, 자바 언더본 홈이라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변수 값에다가는 폴더를 그대로 치는데 이거를 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찾아갔던 빈, 어디 빈이냐면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밑에 빈까지 온거 있죠? 되었나요? 빈까지 온것 중에서 빈은 빼고 그러면 JDK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아시겠죠? 요 위치가 기본 자바 위치입니다. 되시겠죠? 예, 요거 그대로 치려고 그러면 고통스럽죠? 이걸 그대로 이제 누가 빠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여기서 위치에 해당되는 빈 곳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밑에, JDK 1.8.0. 어쩌고저쩌고. 예, 블록 지정이에요. 얘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되셨나요? 복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입력하던 대로 돌아오세요. 여기 밑에 값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게 값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됐죠? 예, 일부러 이제 전부 다 기억하면 칠 필요가 없어요. 칠 필요가 없으시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셔야 오타도 없고 오타가 있으면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오타가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오타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고 됐으면 이제 확인 누르세요. 아니면 디렉토리 찾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미 찾아왔으니까, 디렉토리 이렇게 버튼이 있네요. 찾아서 사실 쓰셔도 되겠네요. 쓰시고, 이제 확인 누르세요. 자바 언더바 홈에 해당되는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변수를 집어넣어서 사용 록중에서 자바 언더바 홈을 만들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게 써서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카페, 웹 장면이라도 이제 주석 처리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바 설치. 자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들을, 설치 따로 자바 설치인데, 내용들을 보시면 자바 개발 환경 만들기, 이클립스와 자바 개발 과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과제네요, 이거. 환경 만들기 동영상이고요. 실습, 이런. 파일들이 되게 많네요. 자바 설치 및 개발 환경 설정, 여기 있네요. 그 6452, 2페이지 정도에 이제 있는 내용을,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가지고요. 이제 클릭하시면, 아, 여기 있네요. 직 컴퓨터에서 환경 설정 시행한다. 이런, 동영상이네, 동영상. 이런, 동영상. 예. 환경 설정을 실행한다. 실행하는 게 링크로 걸려져 있네요. 아, 잘 만들어 놨네. 링크 걸렸으면. 클릭하시면, 이런, 이거 아니에요. 이런, 예. 얘는 처음 파일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전부 다 해보시면서 설정할 수 있으세요. 설정 파일을 만들려는 건 아니었는데. 네. 환경 변수로 찾는 게 낫겠네요. 저희가, 환경 변수 찾으시면. 맨 처음에 했던 거 그냥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었던 거 5페이지?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998번째 줄, 이제 얘는 버전이 자바 7이에요. 자바 7인데 SE 다운로드하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텍스트로 막 써놨어요. 텍스트로 어떻게 하면은 들어가서 할수 있다 이런 걸 써놔가지고 지금 내 컴퓨터 시스템은 프로그램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뭐이 속성 오른쪽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내 PC에서 속성 시스템 종류를 확인하시면 되고. 환경 설정할 때는 여기 있죠? 자바 언더바 홈, JDK 설정하시고, 1.7, 자바 7 버전 할 때였네요. 자바 언더바 M에 대한 환경 설정 있죠? 여기 고급 탭, 네마우스에서 속성에 가셔서 고급 시스템 설정해서 고급 탭에서 환경 변수, 시스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자바 언더바 홈을 해라. 예, 집어넣고, 변수 값은 여기 폴더 위치 지정해서 잘 해라. 이렇게 나오시죠? 요거는 지금 폴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폴더 요대로 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예, 폴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치시면 안 되고, 됐죠? 치면 안 되고, 그 밑에 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톰캣에 해당되는 건 다릅니다. 지금 여기 클래스 패스하고, 잡아갈 때는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잡아온도 홈,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이거 쓰는데, 클래스 패스는 굳이 다 집어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상관없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클래스 패스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앞에 점이 붙어 있어요. 점. 점은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점. 점부터가 실제적인 데이터예요. 점부터가. 점. 이 점은 현재 위치입니다. 점. 세미콜론이 구분이에요. 잡아온 도면 홈에 보시면 lib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폴더에서 저희가 찾은 것 중에서 JDK에서 JDK 안에 lib라는 게 있어요. lib 여기 있죠? lib가 있는데 여기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여기 이제 클래스 자르 파일로 되어 있는 게 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고요. 그다음에 툴스 자르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툴스 자르. lib에 툴스 자르가 설정되어 있는 걸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점 현재 위치에 제가 코드를 개발하면 현재 위치에 있는 걸 실행할 거예요. 제가 이제 자바 코드를 개발해서 쓰시면 여기 현재 위치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자바 온도 홈에 lib 폴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lib에 툴스.자르에 설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그 클래스 패스로 지정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치시려면은 이제 오탈자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긁으세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카페에서 뭐를 찾으라고요? 환경변수 찾으라고요. 환경변수. 환경변수 찾으셔가지고 맨 마지막 페이지, 이게 맨 처음에 썼던 글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 이걸 찾으셔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 제 카페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입을 안 하면 자료를 다운로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유튜브 보고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됐으면 이제 환경변수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자바 온도바 홈을 만들었어요. 자바 온도바 홈을 만들었는데 자바 온도바 홈에 있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환경변수에서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양옆으로 감싸잖아요. 감싸지면 자바 온도바 홈에 있는 환경변수의 값을 가지고 이쪽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JDK 1.8.xxx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바를 다른 걸 쓰려면 여기 환경변수 자바 온도바 홈에 대한 내용만 바뀌면 이게 다른 게 바뀌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이거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 쓸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클래스 언더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어디다 만든다고요? 시스템 변수. 아시겠죠? 시스템 변수에다가 새로 만들기 클릭하세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요? 클래스 패스라고 쓴다. 클래스 패스라고 쓴다. 사실은 대소문자 별로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쓰셔도 되는데 클래스 패스라고 씁니다. 언더바 없습니다. 클래스 패스로 인해서 자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실행 가능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알려주는 건데 클래스 패스라고 지정을 한 게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카페에 가서 카페 가세요. 가시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니까 점부터 세미콜론까지 점부터 세미콜론까지 복사랍니다.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맨 앞에 점 있고요. 점 있습니다. 맨 앞에 점이 없으면 안 돼요. 점 세미콜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점 세미콜론 그다음 퍼센테이지 앞뒤로 잡아온다고 홈 폴더 밑에 역슬래시가 있는 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폴더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아온도바 홈에 있는 폴더 중에서 lib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을 쓰겠다. 이러고 세미콜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돼 있어서 이거 한 개, 점이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점, 현재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잡아온도바 홈 밑에 lib 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아온도바 홈 밑에 lib 밑에 tools.jar가 설정해 놓은 것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되셨나요?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트랜스펜서라는 게 지정을 했고, 이제 잡아 돌릴 때 얘를 참조해서 얘가 돌려줄 거예요. 아시겠죠? 참조해서 돌릴 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한다. 그래서 클래스패스라는 게 설정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 환경변수 쓰시고 맨 마지막 거죠. 환경변수로 검색을 하셔서 환경변수로 검색을 해서 5페이지 가서 처음에 썼던 거, 요 글을 참조해서 저희가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텍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서 클래스 패스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냥 패스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냥 패스는 원래는 그 저희가 윈도우즈에서 이런 공간, 폴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윈도우즈에 있는 명령어를 쳐서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명령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 실행 가능한 파일, EX 파일이라든지 이런 실행하는 파일에 파일명이 있으면, 내가 들어간 위치에 파일명이 있으면 얘도 오케이. 아시겠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그대로 치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이 되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 여기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인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실행하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네들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못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바 C가 어디 있었죠? 자바 C? 자바 C. 예, 자바 C는 JDK 안에 빈 안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빈 안에 자바 C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가 컴파일하는 자바 프로그램은 여기 있어요. 자바를 만들어서 자바 프로그램을 한 게 만들었어요. 이 자바 프로그램 여기 있는데 얘를 코딩해서 얘를 실행하려고 그래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 위에 올라왔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면 얘를 다시 이제 위치를 다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하면서, 실행은 여기서 실행을 할 건데 그 저기 멀리 있는 걸 실행해 주세요 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때 설정하는 게 패스라는 거예요. 패스를 설정을 해 놓으면 내 거에 없더라도 얘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해줘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패스가 뭔지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를 왜 건들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 패스나 이런 게 안 걸려 있으면 자바 C가 실행이 안 된다. 컴파일을 할 수 없어요. 컴파일을 못하면 실행도 못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패스를 지정을 할 건데요. 패스는 있어요. 이미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건들면 안 돼요. 문제는 뭘 하시면 안 되냐면 그 지금 저희가 패스를 지정해서 사용을 할 건데 원래 있던 패스를 다 지워버리면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실행이 안 돼요. 그 패스가 원래 있어요. 아시겠죠? 있다고요. 패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시스템 변경 변수가 많으니까 P 눌러보시면 패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세요. 아시겠죠? 원래 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편집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편집해서. 그래서 편집해서 이렇게 편집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혹시 집에 윈도우 7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예, 윈도우 7. 지금 요 전까지도 윈도우 7 썼는데 없으시구나. 예. 예,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카탈리나 오면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삭제를 할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게 지워지면요 그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안 먹어요. 시스템 명령어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시스템 부트에 뭐 여기 쉘이라든지 뭐 이런 파워쉘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뭐 시스템 32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그 윈도우 기본 명령어를 먹게 하는 이제 패스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다른 데 있더라도 윈도우의 기본 파일들에 해당되는 것은 실행을 해줘야 된다. 기본 명령어들은 그것 때문에 걸어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지워지면 윈도우즈 뭐 명령어들이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게 보기 나름인데 이걸 이제 텍스트 편집을 눌러버리면 이게 한 줄로 쭉 보여요. 세미콜론으로. 그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파일은 한 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개로. 한 개로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세미콜론으로 잘라가지고 저렇게 따로따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로따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거 패스가 현재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안 보이고요. 그냥 이제 텍스트 편집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대화 상자에 변경된 내용 무시되고 대신 이게 텍스트 값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 확인한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 편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그래서 이거 지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지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지워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원래 이제 확인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게 한 줄로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따로따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따로따로 보이는 거라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할때 지금 요건 이제 닫은 다음에 취소. 이게 보기 내용이 다시 됐네요.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윈도우 7에서는 저렇게 한 줄로 보여요. 한 줄로. 그래서 그 보기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원래는 저장은 그냥 한 줄로 저장이 돼 있다. 아시겠죠? 패스라는 건한 줄로 저장이 돼 있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서 그거를 잘라다가 한 개씩 항목별로 쓴 거는 윈도우 10에서는 저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워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조작이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되시겠죠? 그 윈도우 7에서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으면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실 거는 자그 컴파일 C가 어디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해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칸 만들어지죠. 이렇게 쭉 쓰다가 맨 끝에 한칸 만들어줍니다. 되셨나요? 예, 퍼센테이지 쓰시고요. 자바 언더바 홈 패스 이름이 확인명수 이름이 자바 언더바 홈인데 자바 언더바의 홈을 가져와서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묶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와서 맨 끝에 그 역슬래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바 언더바 홈에 저희가 폴더까지 와서 복사부 저렇게 했는데 역슬래시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폴더까지 와서 다른 폴더를 쓰려면 역슬래시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역슬래시. 아시겠죠? 역슬래시 받으시고 빈이라는 폴더 안에 자바 C가 있어요. 빈이라는 폴더에다가 패스를 연결해주면 이쪽에서 빈 자바 C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문자를 만들 때왜 역슬래시를 쓰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역슬래시가 그 폴더를 구분할 때 쓰는 역슬래시예요. 폴더를 구분할 때 자바 언더바 홈은 어디까지 왔었냐면 저희가 자바 언더바 화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LIB 말고 JDK까지만 왔어요. JDK인데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맨 뒤에 뭐가 없어요? 역슬래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슬래시 쓰고 빈이라고 써줘야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걸 이어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해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빈이라고 쓰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 밑에 내려와 있으면요. 다른 게 우선 적용될 때가 많아요. 다른 게 이제 다른 거랑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주목되는 게 있다는 얘기는 실행하는 파일이 똑같은 게이 위에 한 개라도 있으면 얘 다른 게 얘보다 우선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좀만 키워주실 수 그러면 예, 이거 저기 뭐야? 확인사수까지 전부 다 되셨으면 이제 테스팅해서 보시려면 명령 프롬프트를 일단 열어라. CMD 창을 열었습니다. 실행해서 CMD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메뉴에서 계속 나오시겠는데 얘를 클릭해서 이제 CMD 창을 열어라. 여신 후에 set java underbar home이라고 치시면 이게 원래 세팅이니까 세팅할 때 사용하는 건데 set 다음에 java underbar home 뒤에 한칸 띄고 뭐라고 더 쓰면 세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세팅이 되고 여기가 없으면 이제 보이는 게 되세요.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이게 하자.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값을 넣을 때도 사용을 하고 확인할 때도 씁니다. 확인할 때. set 다음에 환경변수 이름을 쓰시면 확인용. set 다음에 환경변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값을 뒤에다 계속 쓰면 한칸뛴 다음에 또 쓰시면 얘는 이제 데이터를 세팅하는 용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씁니다. 같이 쓸때 사용하시는 게 이겁니다. 대신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닫으면 세팅한 게 다시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임시용으로 세팅해서 쓸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로 저장이 안 되고 얘네 같은 경우는 그 환경변수 실행할 때의 환경변수로 사용을 하는데 파일로 저장이 안 되고 이제 닫으면 이제 데이터 셋 명령에 의해서 데이터 세팅한 것은 닫으면 그거는 이제 환경변수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새로운 환경변수가 되게 되는데 지금처럼 환경변수로 저장한 것, 시스템 환경변수 저장해 놓은 거는 이렇게 이제 셋 다음에 환경변수 이름을 써가지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썼는데 써가지고 엔터 치십니다.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그런 환경변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요 환경변수 이름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변수 시작적으로 설정한 데 가셔가지고 이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누르실 거 봐도 이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만들 때에 복사 붙여넣기나 아니면은 이제 특수문자들 이런 거 끼어 있으면 고업 시스템 설정에 가셔서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중간에 뭔가 특수문자들이 끼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자바 원더멈 홈이 제대로 세팅된 것 같지 않다. 그럼 자바 원더멈을 요거를 지웁니다. 지웠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써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패스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클래스패스 사용할 때도 셋 다음에 자 클래스패스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엔터 치면 이제 클래스패스가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맨 앞에 점이 있습니다. 현재 폴더 그 다음에 자바 JDK 밑에 LIB 라이브러리 요게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자바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tools.jar에서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겠다. 맨 마지막 세미콜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구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우려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우려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쓴 거는 그냥 패스는 그냥 패스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패스가 쭉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패스에서 C 드라이브의 파일즈에 이렇게 썼던 게 보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빈인데 원래 여기까지 자바 언더머 홈이었고요. 역슬래시 핀을 추가해서 만든 거죠. 추가해서 만들어서 사용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머 홈이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윈도우즈가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이제 환경변수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했지 해서 들여다보고 나왔는데 건드리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패스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막 붙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뭐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폴더 위치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왔다 라는 얘기는 이게 설정이 뭔가 꼬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건 고치지 않고 이제 환경변수에 가서 뭔가 한 개 건드리고 저장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확인하셔서 이제 나오시면 이해되시죠? 예, 스페이스바 한 개 집어넣었다가 다시 한 개 지우고 확인해서 나오시면 얘네들이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껐다 키면 제대로 됩니다. 그 윈도우즈 환경변수가 제일 이제 그만 해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윈도우즈는 종종 일어나요. 종종 내가 제대로 설정했나 선생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안 하면 괜찮은데 확인하러 또 들어가요. 또 확인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잘 돼 있는지 보시면서 그 잘 돼 있으면 한 개 한 개 그냥 수정했다가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바 여기 이제 자바 이렇게 여기 현재 있는 부분은 dir 치면 디렉토리라는 의미인데요. dir 엔터 치면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여줘요. 이 중에 자바 없죠? 자바가 없습니다. 자바.exe 이런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자바라고 치면 자바라고 엔터 치면 이제 자바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바가 치면 이제 확인할 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 중에 버전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품 버전. 버전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실행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자 실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용자한테 자바 다시 자바가 필요하니까 자바라 쓰시고요. 그다음 버전이라고 쓴다고요. 다시 버전. 여기 대시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시 같은 거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 대시 버전이라고 쓴다. 되셨나요? 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는 거죠. 엔터 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바가 방금 전에 설치된 자바 버전을 보여줍니다. 64비트 짜리고요. 됐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바 C도 한번 자바 C 저희는 자바도 중요하지만 개발자니까 자바 버전도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바 버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바에 대한 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 C를 하시면 자바 C 버전도 잘 알려주고 실행이 된다 다른 데가 있지만 패스에 의해서 거기에
그 내 과에는 없지만 패스에 연결된 곳에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자바가 잘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되셔야 합니다. 예.